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떤 자세든지 본인이 만족할 만한 부부가 만족할 만한 자세를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출산 임박 시 부부관계가 분만을 촉진시키나요? 저는 이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산과에서 우리 자궁 경부 이제 분만 진통 중이죠. 그러면 손으로 경부를 막 이렇게 늘려요.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음경이 자궁 경부를 자극하게 되는데 성관계를 하면 보통 이제 자극이 되면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숙화 자궁 경부를 이렇게 연하게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사실 그걸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적어도 이제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랑 조금 얘기를 나눠가지고 분만을 촉진하는 거를 결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신 중에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임신 중에 성관계를 좀 삼가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설명되지 않는 질출혈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양수가 샌다고 판단이 될 때, 양막이라고 하는 막이 이제 좀 파열이 된 거죠. 세 번째는 자궁 경부가 아직 만삭이 안 됐는데 열리고 있을 때, 조산이 임박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태반이 자궁 입구를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덮고 있을 때, 이럴 때는 태반이라는 거는 아기와 그 엄마를 이렇게 연결하는 탯줄이 붙어있는 그 살 덩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태반이 자궁 입구를 이렇게 막고 있다는 거는 출혈이 원래 많이 될 수 있는 상태예요. 거기 작은 자극만 있어도 이제 막 펑펑 출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조산이라든지 조기 양막 파수에 어떤 기왕력이 있을 때, 어떤 얘기냐면 첫째를 그렇게 조산을 했어요. 만삭을 못 채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임신 때는 더 조심하라 이거죠. 성관계도 더 조심하라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정보나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연구들에 의하면 성관계의 어떤 자세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임신 때.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떤 자세든지 본인이 만족할 만한 부부가 만족할 만한 자세를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콘돔을 그럼 써야 되느냐, 정액이 자궁 경부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줘가지고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이 만약 부부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콘돔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